보장되고 그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면은 야 이거 가진 거 많죠. 남은 원한도 많을 것이고 소원도 많을 것이고 그 숨겨둔 어떤 감정도 많을 것이고 나는 그렇다면은 누구하고 원결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손바닥으로 뺨을 하면 다 그냥 후려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늘 가슴에 삼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저런 등등이 많을 텐데 우리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남은 시간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초차보살이 등문법이하고 이러한 법, 이 보살이 법을 듣고 나서는 섭심 안주하여 마음을 딱 걷어들여가지고 안주해서 공안체 한가한 곳에서 자학시사유하되 이러한 생각을 하되 여설 수행하여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해서 내덕 불법이니 이에 불법을 들음이니 비단 구원으로 비단 말로서만 가히 청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으로 실천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발광지의 사선과 사공 요런 낱말이 이제 요건 이제 그 아함부 불교 소승 불교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십지품에는 다그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와 융화를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흡수하고 화쟁, 다툼을 말하자면 화합시키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이제 십지품에는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별 내용도 아니면서 아주 까다로워 설명이 그래가지고 골치를 썩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십지품에서는 그것을 다 우리가 섭렵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발광지의 사선사공이라 네 가지 선전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사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먼저 사선입니다. 불자자 이 보살이 주차 발광지에 이 발광지에 머물렀을 때즉 이욕과 이욕 악 불선법 욕과 악과 불선법을 떠나고 그런 뜻입니다. 발광지에 머물렀을 때 욕심, 악, 불선, 선하지 못한 법을 떠나고 유각 유관하야 거기에 이제 각 깨달음도 있고 관찰함도 있어. 욕심과 악과 불선법을 이제 떠나는데 거기에 이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잘 살펴서 하는데. 이성희락, 요, 이제, 그 익숙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떠남으로 해서, 그거 떠난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떠나서 희락을 내어서, 떠남으로 해서 기쁨을 낸다, 이 말입니다. 악과 불선을 떠나면 기쁘겠죠. 또 악과 불선을 잘 관찰해가지고 그것을 떠나면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초선이라, 초선에 머무는 것이다, 이 말이야. 혹 초섬천이라고 해서 뭐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런 정도의 수행을 한다 이런 그 표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환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멸각관과 유각 유관 있었죠. 지각하고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내정일심 안으로 일심을 말하자면, 청정하게 하는 거. 일심을 각관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일심을 청정하게 하는 거. 텅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각무관해서, 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관찰함도 없어서, 정생희락이라. 선정으로서 희락을 낸다. 그게 이제, 이선천에 올라가서, 말하자면은,
선정을 닦을 때의 어떤 단계를 그때 심리상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도 없고 관찰하는 것도 없어. 지각 아는 것도 없고 관찰하는 것도 없어서 선정으로서 어떤 기쁨을 내는 것. 그것이 주 제2선이야. 제2선천에 머물러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안부경전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 그런 그 안부경전 이야기하는 그런 그 부파불교가 상당히 성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 해요. 근데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이건 이제 부처님이 경험한 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희하야 기쁨까지도 떠나서 저기서 안정으로서 기쁨을 내 가지고서 제2선에 머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3선이겠죠. 그 기쁨까지도 떠나서 그 다음에 주 사하며 또 생각이 있으며 또 정지 바르게 아는 것까지 아는 데까지 머물러서 머물 주자를 거기다 해요. 머물러서 신수락 하나니 마음 이 몸이 몸으로서 즐거움을 받나니 예, 재성 소설로 모든 성인들이 설한 바로서 능히 예,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생각을 두어서 생각만을 두어서 낙을 받아가지고 제3선에 머문다. 여기 이제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 나도 잘 몰라요. 이런 내용은 또 이거는 이제 초기 선정을 닦을 때 그 느낀 바인데 초기 선정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닦고 어떻게 느끼고 했는지 그건 다 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아주 그 뭐야 딱 판에 박은 듯한 그런 그 어떤 그 가르침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이러한 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가 제3선천에 3선에서 누리는 그런 그 공부의 경지라. 그다음에 단나가야 낙을 끊어 가지고서 즐거움을 끊어 가지고서 먼저 고를 제하고 희와 우와 우가 기쁨과 근심이 소멸하고 불고불악해야 소멸하면은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겠죠. 그래서 사념이 청정이라 버리는 마음이 예, 결국은 버리니까 버리는 마음이 텅 비어서 청정해져서 주 제4선이니라 제4선에 머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까다로운 내용인데 내킨 김에 사공 초 일체 색상하며 일체 색상을 떠나며 또 멸유 대상하며 소멸해서 초월하니까 일체 색에 대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초월해서 대하는 생각이 있음을 소멸해 멸절 나중에 쓰게요. 그래서 불염 종용상 가지가지 생각을 기억하고 염자는 이럴 때는 기억입니다. 옆 뒤에 생각상하고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생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무변허공하여 무변허공에 들어가서 생각이 그런다는 거죠. 주허공무변체 하며 허공무변체 머물며 그리고 이제 사선 위에 사공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승불교에서 초기에 수행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초일체 허공무변체하야 일체 허공무변체까지를 초월해서 두 번째죠. 이 무변식, 가히 없는 식에 들어가서 주시 무변체 아니라 무변처, 식무변처, 식이, 의식이 가히 없는 곳에 머무나니라. 그게 이제 제2공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초, 계속 초, 초, 초가 돼 있잖아. 1에도 초고, 그 다음에 2도 초, 3도 초, 4도 초, 그 밑으로 쭉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초월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 형식이에요. 일체 허공 무변체를 초월해서 무변, 식에 들어가서 식 무변체 무문하니라. 그리고 이제 일체 식 무변체를 또 초월해가지고 이 무소유처, 조그마한 것도 있는 바가 없는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 무소유처, 무소유처에 머물며 거기에 이제 삼공 이야기입니다. 삼공까지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 일체, 무소유처, 일체 무소유처까지도 이제 초월해가지고서 주 비유상 비무상처.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곳에 머물되 다한 수순 법구로 다만 법을 수순한 까닭에 행위언정 행이 있을지언정 무소 낙착이니라 낙착 즐겨워서 집착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즐거워하는 것 바는 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또 요건 이제 자기가 이제 선정을 닦아서 경험해가는 어떤 그 과정들을 소승불교에서 이것을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엄경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배제하고 한마디도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죠.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려면은 이런 이야기를 대충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선사공의 공과라고 했는데 사무량심 요건 이제 또 요건 이제 이 보살불교 대성불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좀 쉽습니다. 불자의 차보살이 심수어 자하야 마음이 자해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광대무량 불이하면 광대해서 한량으로서 둘이 아니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무원무대하여 원망하는 상대도 없고 그 대상도 없으며 불이니까 자비가 아주 충만하면은 무슨 뭐 그런 그 나를 아무리 누가 해롭게 했다 한들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원망을 가질 까닭이 없죠. 그 다음에 무장무내야 장애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며 변지 일체처하며 일체처에 두루두루 이르며 지인법계 허공계하야 법계 허공계를 다 해서 사랑자자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서 변 일체세간 하는 일체세간에 두루 하나니 주 비희사 자비희사 이게 사무량심이잖아요. 비에 머무는 것도 역시 그렇고 희에 머무는 것도 역시 그렇고 마음이 또 사에 머무는 이 평등한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그 차별과 상대를 다 버린 상태를 사라고 그래요. 사에 머무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여기 이제 요건 또 이제 공과가 사선사공을 제대로 닦으면은 사무량심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무량심 이야기는 또 이제 그런 일단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뒤에는 이제 37조도품까지 전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37조도품이 지금 그 부파불교 남방불교에서 들어와가지고 겨우겨우 이야기는 하는데 전혀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강의를 내가 열심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전혀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기껏해야 팔정도, 저 뒤에 37조도품 제 끝에가 팔정도거든요. 팔정도 이야기 그저 겨우 하는 거야.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사념처 이야기 겨우 하고 사념처는 신수신법이라고 해가지고 관신부정, 이 몸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관하고 그 다음에 관수시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 느끼는 것은 전부 사실 따지고 보면 괴로운 것이다. 소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어디 괴로운 것만 있습니까? 불고불락도 있는데 또 낙도 있고 근데 관수시고라 그래. 괴로움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관법무아,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가 없다, 무아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입만 벌렸다면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진아, 참나, 참마음 이거하고 늘 대치되는 거라.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무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그놈이 참나인데, 그것이 참나인데 참나를 가지고 무아를 이야기하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런 그 사념처하고 팔정도하고 37조도품 중에는 사념처하고 팔정도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설명을 하지 그 외 그 중간에는 별로 제대로 아는 이도 없고 또 설명할 모른 그 큰 그런 거 수행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주 그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십지품에서는 다 갖다 놨어요. 싹 다 갖다 놓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선사공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